인스팅션이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공룡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총은요? 어렸을 때 그 꼬맹이 시절 때 공룡과 총을 좋아하지 않는 남자아이는 별로 없었을 듯한데요. 인스팅션에서는 그 모두의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선사시대를 바탕으로 한 공룡으로 가득한 오픈월드를 배경으로 하는 액션 어드벤처 호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공룡이 돌아다니는 얼리언 엔진 5 기반의 오픈월드라니 설명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플레이어는 환경을 탐색하고 퍼즐을 풀면서 공룡들을 마주할 수 있고 솔로 또는 온라인으로 친구와 함께 플레이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트레일러를 보면 무시무시한 공룡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근접무기와 총무기 게다가 로켓 발사기까지 준비되어 있지만 탄약은 제한되어 있다네요. 공룡과 맞다이 뜨기보다는 은신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공룡이 학살하는 그저 단순한 총게임이 아니고 공룡이 무서운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곧 출시되는 인스팅션을 기대해봅니다. 공개된 플레이 영상은 짧지만 공룡으로 인해서 숨막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했습니다. 아 정말 기대되네요. 로브 오브 더 폴른이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2014년에 출시한 동명의 게임의 리부트 작품으로 전작은 확실히 많은 인기를 끌진 못했지만 이번 리부트하며 출시될 이 게임은 달라도 뭔가 다를 것 같네요. 완전히 새롭게 변한 다크 액션 RPG로 플레이어는 산자의 세계 액션과 죽은 자의 세계 움브랄 두 세계를 탐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각 세계에서는 흥미롭고 심도 깊은 고유한 스토리와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를 탐험하면서 만나게 될 보스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하며 보스들이 어떤 스토리를 감추고 있는지 직접 플레이해서 알아내봅시다. 로브 오브 더 폴른은 10월 13일 출시 예정입니다. 뉴사이클이 곧 출시됩니다. 뉴사이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를 바탕으로 태양 플레이어의 여파로 모든 게 황폐화되어버린 도시를 재건해 나가는 생존 도시 건설 게임입니다. 스토리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저에겐 다가오는데요. 마이너한 장르인 도시 건설 장르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섞은 매력적인 분위기의 그래픽과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에겐 시간 순삭할 수 있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플레이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데모 버전이 공개되었으니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타 트러커입니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를 우주 배경으로 플레이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게임이 만족시켜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로켓으로 구동되는 대형 구착장치에 올라타서 화물을 운반하고 인양품을 찾아 헤매면서 고속도로를 따라다니고 일자리를 얻으면서 여러분의 트럭을 최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2 라디오 마이크를 통해서 풀보이스 처리된 모든 NPC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 트러커는 2024년 출시 예정이네요. 라이카입니다. 라이카는 정말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6월 19일날 출시 예정인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장르도 포스트 아포칼립스인데요. 원한을 품고 오토바이를 탄 코요테의 스토리입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전투하는데 총을 쏠 때의 슬로우 모션이 매력적인 게임이네요. 카툰 그래픽이지만 적들이 죽을 때 피가 터지는 유혈 효과가 잔인하게 묘사돼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의 매력을 살리는 것 같아요. 거대한 보스와의 전투와 함께 흐르는 잘 어울리는 OST가 이 게임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줍니다. 퍼시픽 드라이브입니다. 한국어를 공식 지원하며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인 이 게임은 드라이빙 기반의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트레일러만 봤을 때 한때 한국을 풍미했던 마이 서머카가 생각나더라고요. 플레이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수집해야 하고 차고에서 새 부품을 연구해 나가면서 자동차를 수리한다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른 NPC들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드라이빙이 메인이 될 것 같은 게임인데요.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떻게 게임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공식 지원해준다니까 설레네요. 저는 포르자 같은 레이싱 게임을 잘 플레이하지 않는 편인데 레이싱과 제가 좋아하는 장르인 생존을 합쳤다니 잘 버무려서 게임이 나온다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곧 출시되는 북워커 이야기 도둑입니다. 저는 처음 공식 트레일러를 봤을 때 A급 3인칭 액션 게임인 줄 알았는데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 턴 기반 전투를 바탕으로 추리를 해나가면서 풀어나가는 퍼즐 장르로서 그래픽만 보면 옛날 고전 폴아웃이 생각나는데요.
이런 퍼즐 장르인 게임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인공은 천재적인 작가라는 설정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글쓰기 능력을 상실했다네요. 그 후에 범죄 보스가 주인공에게 접근하게 되고 주인공이 글쓰기 능력을 복구하기 위해서 책들에서 전설적인 항목을 찾아 훔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책들의 내용에 따라서 중세 감옥이나 설산, SF 장르 우주선으로 탐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좋아하는 장르는 아닌데 이런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카입니다. 여러분이 마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것을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이 게임 레카에서는 수습 마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집을 만들 수 있는 크래프팅과 세계를 탐험하며 길을 개척하고 야생 동물을 발견해서 길들일 수 있고 탐험해서 모은 재료로 물약을 만들 수도 정착지를 발견해서 지역 주민을 돕거나 발견하는 상호작용까지 실제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을 봐도 그래픽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다양한 상호작용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레카의 출시 예정일은 2024년이라고 합니다. 리베일입니다. 리베일은 으스스해 보이는 게임이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인 루토에 비교한다면 말이죠. 리베일의 장르는 굳이 따진다면 실문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서커스를 배경으로 한 게임으로서 다양한 퍼즐과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으며 60년대의 서커스 시대에서 주인공의 아내와 딸을 찾으면서 일어나는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플레이해야 하는 주인공에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리베일은 2023년 출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 루토입니다. 이 게임은 평론가들마저 매우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공포 게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트레일러를 봐도 심장이 쫄깃해지는 듯 하네요. 루토는 1인칭으로 플레이하는 공포게임인데 귀신으로 놀래키는 단순한 공포게임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과 불안과 우울증의 공포를 탐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개발자조차도 이 게임에는 불안, 우울증, 자살에 대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어 플레이에 주의해달라고 하네요. 단순히 트레일러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운데 실제로 플레이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번 여름 굉장히 긴 장마가 기다리고 있는데 방에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 루토를 플레이하신다면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